하겠습니다. 무 안이비서 씨의 무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했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무 안개 내지 무 의식계라고 나오는데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에서 내입처 할 땐 안입처, 여기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에다가 뒤에 입처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12처라고 할 때는 안입처, 이입처, 비입처 이런 식으로 하고 색입처, 성입처 뭐 이런 식으로 12처를 불러요. 그런데 이제 18개라는 것은 뭐냐면 눈기코 효몸 뜻이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할 때 눈이 무엇을 볼 때 보자마자 분별한단 말이죠. 분별해서 아는 것이죠. 이것을 안식이라고 불러요. 눈으로 식별한다, 인식한다, 즉 안다 이 소리예요. 식이라는 것은 대상을 아는, 즉 분별해서 아는 것을 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눈이 안근이 안입처가 바깥의 색경을 바깥 대상을 접촉하면 눈에 인식이 생겨요. 눈의 인식, 눈으로 보는 인식, 그걸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즉 눈으로 보자마자 이것과 이것이 다르다라는, 보자마자 다르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분별이 되잖아요, 그죠? 분별해서 봐지는 거죠. 아, 이게 다르구나, 이것과 이것이 다르구나라는 걸 보자마자 분별해서 아는 거죠. 이걸 이제 안식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안식은 눈으로 보이는 기초적인 분별만 하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자마자 이것과 이건 다르다라는 걸 그냥 대번에 아는 거죠. 보고 아는 거죠. 분별해서 아는 거죠. 그런데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이 이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이제 중간에서 다 생겨요. 즉 눈으로 무언가 대상을 보자마자 보는 분별심이 생기고요. 또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를, 아, 이 소리와 저 소리가 다르구나라고 이렇게 분별해서 아는 마음, 그걸 이식이라고 부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접촉을 느끼고, 생각을 떠올릴 때, 그때마다 그것을 보는 인식이 생겨납니다. 기초적인 인식. 딱 그것만을 인식하는 것이죠. 눈은 보이는 것만을 인식하니까 안식이라고 불려요. 귀는 들리는 소리만을 인식하니까 이식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여기서의 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그것만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성 분별이라고 해서 자기 성품, 즉 눈은 본다라는 거, 보는 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을 분별한다. 그래서 자성 분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을 이렇게 분별하는데 보고 나서 이거는 컵이고 이건 컵뚜껑이고 이건 죽비야 라고 이름을 붙여서 인식하는 건 이제 의식이 같이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즉 꽃을 하나 보았다. 그러면 이 꽃과 저 꽃이 보자마자 이 꽃과 저것을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꽃이구나. 또 이건 좀 다르구나. 또 이거는 이게 또 다른 것이구나. 꽃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이전에 보자마자 다르게 분별되는 그건 이제 안식이라고 부르고, 그 꽃을 보고 이건 꽃이야. 이 꽃 중에도 국화꽃이야. 국화꽃 가운데도 뭐 어떤 종류에 속하는 어떤 꽃이야 라고까지 분별하는, 이거는 국화꽃인데 저거는 다른 꽃이야 라고 이렇게 분별하는, 그것은 의식. 안이비설신의 할 때 그 의식이 도움을 주어서, 그래서 이 의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에 다 개입을 해서 도움을 주어서 같이 작동을 해가지고 대상을 파악하고 대상을 아는 거죠. 분별해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눈이 바깥의 경계를 보자마자 아는 보는 분별, 그걸 이제 안식, 그리고 듣자마자 분별해서 아는 것을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6식이 생겨나게 되면 이 육근과 육경과 육식 이 세 가지를 합쳐서 18개라고 불러요. 그리고 18개라고 부를 때는 육근, 육경, 육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안개, 그 뒤에 이제 개자를 붙입니다. 안개, 이개, 비개, 설개, 신개, 의개. 그리고 바깥에는 색계, 성계, 향계, 뭐 미계, 촉계, 법계 이래 부르고요. 그 중간에서 생겨나는 의식을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설식계, 신식계, 의식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18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안개죠. 마지막이 의식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는 안개에서부터 내지는 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 소리입니다. 이 반야심경이 짤막하게 하는 경전에다가 무안개, 무이계, 무비 이걸 18개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내지를 해서 즉 18개라는 것, 18개라는 것도 전부 다 공하다, 텅 비었다, 실체가 아니다. 이것을 이렇게 간단한 말로 쓴 것이죠. 그래서 이 무의식계라고 한 게 이제 마지막 의식까지도 얘기를 한 거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아까 이제 눈 깊고 현몸 뜻이 내 바깥에 있는 색성향 미촉법을 딱 접촉합니다. 본데 보자마자 이제 우리는 분별심이 생겨요. 여기서 이 12초 자체도 어떤 하나의 의식 허망하게 있다라는 분별인데 내가 있고 바깥에 뭔가가 있다라는 분별인데 거기에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눈으로 보자마자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는, 구분해서 아는 우리가 대상을 알려면 그 하나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아는 마음 이거 이제 분별심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눈으로 분별해서 아는 마음이 생기고 귀로 듣고서 귀로 어떤 소리를 듣자마자 그 소리를 분별하는 의식 또 냄새를 맡고 맛보고 접촉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의식이라는 것은 안, 입, 이, 설신에 전부 다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 의식이 도움을 주어서 눈으로 본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분별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걸 이건 컵이야, 컵뚜껑이야, 물이야. 물은 맛을 봐서 또 눈으로 보고 빛을 보고 해서 이 의식이 최종적으로 이제 더 분명한 어떤 분별을 하겠죠. 이건 물이야, 이건 뭐 녹차야. 지난번에 먹어본 녹차보다 더 뭐 진해, 더 맛이 좋아, 안 좋아, 향기가 어때? 이런 식으로 분별하는 게 이 안식부터 의식까지 여섯 개의 의식이 일으키는 작용들인 것이죠. 그래서 분별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여섯 가지 의식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이 또한 아까 말한 12처라고 했습니다. 12입처라는 허망한 분별이 생겼을 때 12입처를 인연으로 육식이 생깁니다. 아까 안근을 인연으로 바깥색 경이 생긴다고 했듯이 인연 따라 생긴다고 했듯이 12입처, 12개의 12입처를 인연으로 12입처가 접촉하면 자연스럽게 육식이 생겨나요. 여기 내가 있고 바깥 대상이 있어서 내가 이걸 봤다라고 하면 보자마자 바로 분별이 생긴단 말이죠. 분별이 생겨서 이거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렇고 저래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해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 육식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계라는 불렀고 그리고 이 육식을 보면은 안식하면은 이제 눈으로 보는 봐서 아는 분별심 이럽니다. 그래서 안식은 뭐 빛깔과 모양, 그러니까 색, 경이라는 색은 뭐 빛깔을 분별하거나 이 색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분별하거나 또는 모양을 또 분별합니다. 뭐 이거는 둥글다, 뭐 네모나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빛깔을 뭐 불교 용어로 하면은 이제 현색이라고 불러요. 빛깔, 현색. 그리고 모양을 형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현색과 형색을 분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보면 여기 뒤에도 아주 뭐 복잡하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 안입이 설신의라는 안입이 설신하는 다섯 가지 의식은 안식은 아까 말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딱 요것만을 분별하잖아요. 이걸 이제 생각의 도움을 받아야지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뭐고 이 컵은 어떻고 어디서 만든 컵이고 뭐 이 컵은 크고 작고 뭐 이런 식의 분별을 이제 육식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고 이거는 겉에 드러난 것만 딱 눈에 보이는 당장에 보이는 것만 그냥 비교해서 눈에 드러난 것만 아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앞에 나타난 것만 분별한다고 해서 혈량이라고 부릅니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혈량 나타날 현자 나타나 있는 것만 헤아린다 헤아릴 양자 분별한다 헤아린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분별한다 그래서 이제 유식불교에서는 이제 그 혈량이라는 표현도 쓴다는 것이죠. 또 이식하면은 이제 소리 이 소리와 저 소리를 분별해서 아는 마음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눈으로 보자마자 눈으로 봐서 분별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은요 눈으로 보자마자 이것과 이것을 분별해서 그냥 다르다라는 걸 눈으로 보자마자 그냥 바로 알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다르다라는 거. 이게 이름이 뭐, 이거 태어나 처음 보는 거고, 이걸 태어나 처음 보는 거라고 하더라도 이것과 이것이 다르다라는 기초적인 눈으로 봐서 하는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거를 이제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즉 비교를 통해서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비교를 통해서 안다고 느끼는 걸 안식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본다고 했을 때 편의상 방편으로 방편이지만 이걸 보는 놈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죠? 보는 놈. 헤아리기 이전에, 분별하기 이전에 보는 놈이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즉 우리는 의식이 동원되어서, 의식, 안입이서신 의할 때 의식이 동원되어서, 아 이건 컵이고 이건 죽비야, 이건 벌써 혈량, 눈에 보이는 것만 분별하는 것을 한 발 더 나아가서, 눈으로만 분별하는 것을 한 발 더 나아가서 의식의 도움까지 받아가지고 분별한 거죠. 이거는 컵이고 이건 죽비야. 그런데 이 혈량도 하기 이전, 안식이 일어나기 이전, 이전에, 이전이라는 거는 그 분별이 일어나면 아 이것과 이것이 다르다라는 걸 비교해서 알잖아요. 눈으로 비교해서 아는데, 비교해서 알기 이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뭔가 보이는 뭔가가 딱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저거가 비슷하죠. 꼬마 어린 애기들, 애기들 앞에 뭔가를 앞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애기들 눈앞에도 뭔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근데 이게 뭔지는 몰라요. 그냥 뭐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만 알아요. 그 분별이 안 됩니다. 이게 뭐 애기들은 지금 긴 건지 짧은 건지, 우리 아빠인지 엄마인지, 뭐 적인지, 뭐 도둑놈인지 뭔지 모르고, 그러나 뭔가 앞에 눈앞에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건, 그걸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순수 의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의식이 일어나기 이전 아주 순수한, 그러나 어떤 그냥 뭔가 본다라는 것을 통해서 보고 있음이랄까요? 우린 본다라는 것을 통해 보이는 걸, 아 이건 보지. 그런데 이걸 볼 때도 보는 뭔가가 있죠. 본래 텅 비어 공한데,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다 텅 비어서 없다 그랬잖아요. 육근, 육식 다 무아예요. 나라는 게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다. 진공 묘유다라고 하는 것이, 묘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것을 분별해서 있는 건 가짜잖아요. 분별해서 있는 건 가짜니까 분별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얘기할 바가 안 되는데, 봐서 분별하기 이전에, 분별하고 해석하기 이전에 뭔가 그렇게 꼬마 어린 아기들도, 한 살짜리도 볼 수 있고, 그죠? 뭐라고 해석할, 분별하진 못하지만 그냥 봅니다. 순수하게 그냥 보고. 까만 아기도 이 소리가 날 때 우리도 이 소리를 듣고, 10대 아이도 듣고, 한 살도 듣고, 고양이도 듣고, 여자도 듣고, 아프리카 사람도 듣고, 미국인도 듣고, 여기는 뭐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그 나라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필요 없죠. 그냥 들어서 듣고 있음? 그래서 이것을 순수한 있음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있음이 확인되잖아요. 법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법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부처다라고 할 때 이 소리를 분별해가지고 아 그 소리가 왜 부처지? 이렇게 분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통해서 이걸 확인하는 이놈이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긴지 알 수 없습니다. 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닌데 분명히 우리는 지금 이렇게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 뭔가가 있기는 있습니다. 확실히 뭔가 이걸 굳이 표현한다면 이게 나라는 느낌 아닌가요? 듣고 있는 내가 있잖아요. 듣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분별하는 나는 이제 중생심이니까 걷어놓고 듣고 있는 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이진 않아요. 들리지도 않고 냄새 맡아지지도 않고 육군의 경계가 아니에요. 대상 경계가 아닌데 뭔가 들을 때 듣는 무언가가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무언가가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요. 이걸 굳이 표현을 한다면 이것을 참나가 듣고 있다. 무언가가 어떤 있다라는 느낌, 진공묘유, 공에서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렇게 소리가 늘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눈으로 뭔가가 계속 이렇게 드러나고 있단 말이죠. 보고 있음, 보는 것을 통해서 보는 내용물을 쫓아가지 않고, 내용물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남자냐 여자냐 사람이냐 이런 걸 따라가지 않고 그냥 봄 자체.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마다 전부 다 저를 다르게 보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키가 큰 사람이다,
뭐 이렇다 저렇다 나름대로 분별을 하겠죠. 그 분별을 따라가면 여러분에게 법상스님은 여러분이 100명이면 100명의 법상스님이 있습니다. 자기 식대로 해석한 제가 있죠. 그건 다 달라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저는 다 다른 법상스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저는 한 명인데 실제 여러분들은 저를 똑같이 절대 생각 안 해요. 다 각자 자기만의 제가 있죠. 그런데 그 자기만의 저를 보기 이전에 저를 그거 그 생각 저를 판단하기 이전에 저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꼭 생각해야지만 저를 보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야지만 이걸 보나요? 생각하지 않아도 지금 이거를 그냥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이든 이식이든 비식이든 그 무엇으로도 분별되기 이전에 뭔가 근원적인 순수한 있음? 그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자성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셨냐? 이렇게 내가 있다고 여기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없다. 전부 다 가짜다. 보는 거? 없어. 보이는 거? 없어. 인연따라 일어나는 거에 불과해. 보자마자 생각하고 의식하는 거? 내가 이걸 인식하잖아. 분별하잖아. 그거는 다 허망한 거다. 12처와 18계가 다 허망하다. 안식 허망하지 않느냐? 인연따라 12처를 인연으로 안식이 생겼고, 이식이 생겼고, 비식이 생겼고, 의식이 생겼을 뿐이다. 즉, 분별하는 모든 것들은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진짜는 아무것도 없다. 무하다. 내가 있다. 내가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함으로써, 아, 진짜 없구나. 해서 무하를 딱 깨닫게 한단 말이죠. 이름을 무하라고 했습니다. 원래 무하가 맞아요. 왜? 우리 아르마리 분별로 알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니까,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맛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상이 아니잖아요. 전체거든요, 말하자면. 전체. 이 소리를 들을 때, 이 자리에서는, 분별을 따라가면 다 다른 소리로 들리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로 들어요. 하나로 들을 뿐 아니라, 듣는 것과 들리는 것이 하나예요. 둘이 아닙니다. 하나. 불이법. 둘로 나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온통 하나면 그 하나를 있다고 할수 있어요? 온통 하나면 두 개가 돼야지 이것과 저것이 있다고 해서 이것과 저건 나뉴어지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온 우주 전체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걸 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 모든 인도의 모든 사람들은 아트만 사상에 젖어 있었어요. 나를 이 몸을 이끌고 가는 알갱이라는 아트만이라는 뭔가가 있어. 이 몸뚱아리는 껍데기 가짜야. 마음도 가짜야. 생각도 가짜야. 그런데 아트만만 진짜야. 이게 힌두교 아트만 사상이거든요. 나라는 이 실체적인 뭔가가 있어. 그래서 죽고 나도 내가 그것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다음 생 윤회하는 거야. 이런 어떤 실체를 상정했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은 그런 거다 없다. 완전히 없다. 그 실체를 상정했다는 건 실체인 그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뭐 고행을 통해서나 아니면 무언가를 통해서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확인할 수 있는 뭔가가 아닙니다. 보거나 맛보거나 만지거나 할수 있는 뭔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부처님은 없다고 한 거죠. 그 당시에 있다라는 생각에 유에 집착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집착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 그래서 무아라고 하고 끊임없이 무아를 증명한 겁니다. 오온 12처 18계 사성제 12연기 이런 수많은 교설들을 통해서 실체라는 건 없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진실이다. 그러면 우리는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있는데 집착하잖아요. 집착하는 게내게안 되니까 괴롭잖아요. 내 몸에 집착해서 내가 죽고 싶지 않거든요. 살고 싶은데 집착해요. 그러니까 죽는 게 괴로운 거죠. 살아야 된다는데 집착하니까. 이 자리, 이 죽고 살지 않는 불생불멸의 자리가 진짜 진정한 나의 참성품인 줄 모른다면 죽으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괴롭다고 느끼는 모든 것은 뭔가 진짜 있다고 느껴서 그래요. 여기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것이 있지. 생각하는 내가 있고 생각하는 대상이 있지. 색수상행식이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이 있는 게 없어지면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라고 여기는 실체관, 실체관념. 내가 있다라고 여기는 이 관념에서 괴로움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는 건 실체가 아니야. 나라는 건 진짜 있는 게 아니야라는 것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있다라고 여김으로써 어딘가에 자꾸 사로잡혀 있고 집착하고 있는 것들, 내 몸에 집착하고 내 거에 집착하고 돈에 명예에 권력에 집착하는 이 마음,
이 마음이 본래 실체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딱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묶인 것에서 집착하느라 거기 구속되고 묶인 마음을 풀게 해주는 것이죠. 집착하면 내 걸 더 갖고 싶은 탐심이 생기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는 진심이 생기고 그런 탐심 진심 자체가 어리석은 치심이거든요. 그 탐진치 삼독심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걸 묶인 데서 풀어진다라고 해서 해탈이라고 하죠. 해탈이란 말 자체가 묶인 것에서 풀어진다. 열반이라는 말은 삼독심의 불길을 훅 불어 끈다. 그게 해탈 열반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해탈 열반이라는 말을 쓰셨을 뿐 자성불, 본래 면목, 주인공, 참나 이런 말은 잘 안 쓰셨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중국에 와서는 중국적인 불교에서는 선불교에서는 이 자리를 없다라고 해도 맞지 않고 있다라고 해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야기할 때는 자성불, 주인공, 본래 면목, 참나, 본래 자성, 자성자리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냥 그런 자성자리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있으면 그건 둘로 나뉘잖아요. 그럼 뭐가 자성자리입니까? 자성자리 아닌 게 하나도 없으니 온 우주 전체가 그야말로 굳이 표현한다면 자성자리이니 이게 부처라고 할 때는 이 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 하나를 들어드림으로써 온 우주 전체를 통으로 이 불이법이라는 하나 전체 하나를 통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에게 뭐가 꿈입니까? 뭐가 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꿈속에서 소리 이게 꿈이잖아. 사람 몸을 쿡쿡 찌르면서 그게 꿈이잖아. 이게 다 꿈인데 뭘? 이게 법이야 이게. 이게 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상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이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는 데는 이렇게 부처님의 방식대로 무아라는 방식이 있고 선의 방식대로 진화라는 방식이 있으나 선의 방식에서는 진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화라는 실체적인 뭔가 한 물건도 없다. 본래 무일물 한 물건도 없다 그럽니다. 참나라는 것을 방편으로 얘기하지만 그런 것은 없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과 선에서 또 대승불교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안입이 설신까지 신식까지가 이렇게 의식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다섯 가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안식은 보이는 것만 분별하고 이식은 들리는 것만 분별하고 그래서 자기 할 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성분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유식에서 그걸 눈앞에 있는 것만 분별한다고 해서 현량이라고도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육식은 이게 이제 부파불교하고 유식불교에 와가지고 육식에 대해서 이제 의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탐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육식에 대해서 유식불교를 좀 참고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육식, 의식,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 의식, 그걸 이제 마음, 심, 의식 세 가지를 초기 불교에서는 같은 하나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느끼는 것, 그게 이제 육식입니다.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아르마리, 분별심, 뭐 분별망상, 뭐 생각,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 육식의 특징이 뭐냐. 육식은 전 오식과는 다르게 앞에 다섯 가지를 전 오식이라 그래요. 이 전 오식은 눈에 보이는 거를 분별하고 들리는 걸 분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육식은 뭐 정신적인 것도 분별하고 물질적 정신적인 모든 것을 대상으로 분별한다. 즉 우리 생각은 이것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정신적으로 없는 걸 생각하기도 해요. 용도 생각하죠. 뭐 누가 나를 공격할 거야 하는 이런 망상을 막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듯이 자기가 없는 것도 막 생각해서 정신적인 물질적인 모든 것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제6의식의 특징이고요. 제6의식은 자성분별도 하지만 이제 수념분별, 개탁분별이라고 해서 즉 육식은 수념분별이 뭐냐면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계획하거나 하는 미래를 떠올리거나 하는 등의 작용들 그런 생각들 과거를 왔다 갔다 하고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생각 그게 육식이 하는 작용입니다. 육식이 움직였다 하면 분별했다 하면 전부 다 과거 아닌 미래예요. 이 과거나 미래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수념 분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이제 분별심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또 개탁 분별이라는 것은 개탁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뭐 착각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식대로 오류로서 해석한다는 거죠. 그런 특성이 있다. 육식은 맞잖아요. 자기식대로 고집해서 이게 이래라고 생각해 놓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남자가 키가 190 이상은 커야지.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 놓고 180인 아들 보고 넌 작다 더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건 오류잖아요. 왜? 크다 작다라는 거 실체가 없는데 자기가 그렇게 그냥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 분별심이라는 것 자체는 개탁분별일 수밖에 없어요. 오류를 내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분별심을 맞다고 여기는 거죠. 그냥 그것은 이것과 비교했을 때만 상대적으로 맞을 뿐인데 맞다고 느끼는 거죠. 그렇게 오류를 일으키는, 그래서 개탁분별이라고도 하고요. 또 육식은, 이 전오식은 현량, 눈앞에 있는 걸 분별하는데 육식은 비량, 비교할 비자를 써서 비량이라고 해서 이것저것을 두 개를 꼭 비교해서 아는, 이게 이제 육식의 특징입니다. 이것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길어 짧아 하면 이게 긴지 짧은지 알 수가 없어요. 옆에 다른 걸 갖다 줘야 아 기네, 옆에 더 긴 것 같다면 짧네, 이렇게 이제 비교한다는 거죠. 또한 이제 안일 빗자 비량이라고 해가지고 판단에 오류를 일으켜 잘못 헤아리는, 아까 말한 개탁분별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헤아리는 양자를 써서 헤아리는데 비량, 잘못 헤아린다. 이게 육식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육식의 특징은 진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잘못 헤아리거나 다른 것과 비교해서 착각하거나 과거나 미래라는 실재하지 않는, 과거 실재하지 않잖아요. 미래도 실재하지 않잖아요. 실재하지 않는 것을 끌어와 가지고 지금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육의식의 정말 이 육의식이 조작하는 세계, 그 속에 여러분이 우리가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정말 얼마나 허망한지, 이 육식이라는 것 자체가 인연따라 생겨난 거예요. 어떤 인연따라? 12입초와 육식의 인연따라 18계가 그냥 형성되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이 육식은요, 어떤 식으로 이제 삶을 조작해내느냐 하면, 세상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불생불멸로 인연따라 생겨났다가 인연따라 사라지고 끝입니다. 아무런 실체가 없어요. 실체 없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갑니다. 의미? 거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생겼다 사라지는 겁니다. 의미 없습니다. 특정한 의미 같은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분별심을 가지고 의미를, 모든 것에 다 의미를 부여해요. 사람들은 이 참 정말 이게 이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이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좀 듣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의미를 잘 캐치하는 것이 도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젯밤 무슨 꿈을 꿨습니다. 그 무슨 의미죠? 그 의미를 딱 설명해줘야 아 이분 도인이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 갑자기 뭔 일이 생겼어요. 이게 뭔 일이죠? 그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갑자기 집에 유리창이 깨졌어요. 그 지금 그냥 실수해서 깨진 건 거구나. 그 유리창은 한번 생겨난 거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생겨난 모든 건 사라집니다. 그냥 때가 돼서 사라졌구나. 그냥 이러면 끝나는데 여기 뭔가 의미가, 이게 뭔가 암시를 하는 게 아닐까? 영화를 너무 본 거죠. 영화에는 보면 항상 뭔가 이렇게 암시 같은 걸 막 주잖아요. 설마 그게 있다 할지라도 비실체성이다. 실제적인 그런 뭔가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나 그런 걸 찾으죠. 그런 걸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런 걸 탐구하려고 하고. 그 전 보는 사람들한테 가서 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언제쯤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걸 자꾸 찾고. 미신이 전부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미신이? 까마귀 날면은 뭐 어떻다더라. 또 징크스. 이 징크스 다 거짓말입니다. 다 허상입니다. 징크스에 자기가 얽매이기 시작하면 내가 이건 징크스야 라고 말하고 그걸 믿음과 동시에 내가 징크스를 창조해내는 겁니다. 내가 징크스를 만들어내니까 내가 만들어내놓고 내가 거기 걸려드는 것이지 징크스라는 게 어떻게 있겠어요. 징크스라는 건 없습니다. 확실하게 없습니다. 미신도 없어요. 그냥 인연따라 생기고 사라지면 끝인 겁니다. 그냥 모든 것은 이와 같이 인연따라 생겼다가 인연따라 사라지고 끝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인연따라 왔다가 인연따라 갔죠? 인연따라 왔고 인연따라 간 다음에 끝났습니다. 애석하게도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다 끝났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은 생각 속에서 파묻히면, 생각은 항상 과거나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생각 속을 살면
여러분은 나는 남자야, 난 여자야가 있어요. 또 나는 능력 있어, 난 능력 없어. 나는 돈이 많아, 돈이 적어.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야, 못 나가는 사람이야. 내 아들은 좋은 대학교를 다녀. 내 아들은 부족해. 이런 온갖, 난 옛날에 죄를 지었어. 난 옛날에 참 잘 살았어, 잘 나갔어. 이런 온갖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생각하면.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여기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못 나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다 생각의 일이죠. 생사법으로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을 가지고, 이미 지나간 것을 가지고 내가 그 찌꺼기를 머릿속에 쥐어서, 허상을 쥐어서, 그 허상이 나라고 생각해서, 나는 잘 나가던 사람, 나는 남자, 난 여자, 이런 오만, 나에 대한 또 세상에 대한 무수히 많은 상, 아상과 법상을 쥐어놓고 그게 나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굳게 믿고 산단 말이죠. 그 허상을 믿고 산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전부 다 차별이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만 차별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하지 않으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차별이 있을까요? 지금 이 소리를 듣는 이 자리에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여기 남자 여자가 없어요. 남자 여자 없습니다. 나이 많고 적음 없습니다. 나이가 어디 있고 돈 많고 적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수행 열심히 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 오로지 지금 이 자리에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이 자리는 똑같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일으켜서 분별하기 시작하면, 육식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혈량, 비량, 비량 이것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 없는 현실이 갑자기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과 나는 그냥 지금 이대로일 뿐이에요. 지금 이대로의 하나의 부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과 친해지다가 이 괜히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전 나의 경쟁자야 이를 생각하고 나서, 야, 너 아들 어디 대학 갔어? 내 아들 서울대 갔는데? 어? 아, 이러면서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어, 이 아들은 서울대 갔다는데 내 아들은 닌 이거밖에 못하냐 하고 자식을 가서 이제 쪼개기 시작할 수도 있단 말이죠. 비교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과. 근데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느냐면요, 이 세상 누구는 서울대 가요. 카이스트도 가고, 이 세상에 누구는 수천억 수조원을 법니다. 근데 누구는 벌지 못해요. 그럼 내가 누구랑 비교할 겁니까? 내가 누구랑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자가 될지 가난하게 될지가 결정되죠. 의식에서 결정됩니다. 실제 그런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뭐만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있음, 이렇게 존재하고 있음,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 수천억 가는 부자도 그냥 이렇게 제 말을 듣고 있잖아요. 아무 분별하지 않고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배고프면 그냥 먹습니다. 목마르면 그냥 물을 마십니다. 여기 뭐가 부족해요? 이러한 부처를 우리는 다 쓰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소화, 아까 점심에 먹었던 밥을 그냥 저절로 다 소화시키고 있어요. 저절로. 수천억 가진 사람은 덜 잘 소화시키고, 돈 없는 사람은 더 못 소화시키는 게 아니다. 그냥 다 똑같이 하나의 부처가 온 우주를 한바탕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대기, 대용. 하나의 부처가 이 온 우주 법계 전체를,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밤과 낮과 안드로메다와 이 온 우주 전체를, 여러분과 저와 모든 것을 한바탕으로 돌리고 있다. 근데 그걸 누가 돌릴까요? 바로 여러분이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한바탕이고, 그 한마음이고, 그 주인공이고, 그 자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꿀릴 게 있을까요? 누구에게 꿀릴 필요가 없잖아요. 누구보다 못났다라고 부족하다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자존심 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막 그 자존감이 막 떨어지고 비교해서 우울감을 느끼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혹은 누군가 앞에서 막 우월하다고 느끼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허망한 생각을 쫓아갔을 때, 분별을 쫓아갔을 때만 일어나는 허망한 착각, 이 현량이고 비량이고 개탁분별이고 수념분별이고, 그런 분별망상일 뿐입니다. 이 의식은 실체가 아니다. 인연 따라 생겨날 뿐입니다. 그래서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이곳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는요,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진실에 뿌리내린 채 진실에 딱 발 딛고 서서 이제 허상을 쓰지 않을 수는 없어요. 분별을 쓰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진실에 뿌리내린 채 실상의 자리에 서서 허상을 마음껏 써먹으면 됩니다. 필요할 때 마음껏 갖다 쓰면 돼요. 집에 갈 때는 무슨 몇 번 버스 타야 될지도 분별해야 되고 이 사람이 나랑 친한지 안 친한지도 분별해야 되고 남편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제 있었던 일,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 다시 생각 떠올려서 대화는 해야죠. 그건 그거대로 내가 주인 자리에 서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다가도 맞아 그것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또 열받네. 그러면서 그 열받는 생각을 진짜라고 믿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남편은 옆에서 막 열받고 있겠죠. 이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그러나 여러분은 그냥 허허하고 웃으면서 그 허망한 망상 분별을 난 잠깐 써먹고 있어. 어디에서? 이 자리에서. 지금 눈앞에 드러나 있는 딱 눈앞에 당처에서. 눈앞에 당처는 분별할 게 없어요. 생각하지 않으면 언제나 눈앞에 당처입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이 자성이 보이는 거예요. 생각만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 그냥 이 하나의 아무 일 없음. 대단한 부처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아무 일 없음. 이게 진실입니다. 공함. 아무 일 없어요. 그 이 자리에서는. 생각을 믿을 때 이 세상이 너무 무겁고 버겁습니다. 여러분들은 죽기 전까지 돈을 벌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돈을 벌어야지 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후에 건강해야지 될 것 같고 병원 가면 큰일 날 것 같고 죽기 전에 야 내가 정말 잘 죽어갈 수 있을까? 이런 엄청난 환상, 엄청난 거짓된 미래에 대한 환상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내 노후가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대비를 하려고 생각해요. 대비하면 나중에 편안해지겠지. 대비한다고 편안해질까요? 그럼 미래 그 자체의 인연 법칙에 따라 갈 겁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숙명론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말을 얘기하기도 어렵지만 이 우주 법계는 인연 따라 이렇게 가지고 우리는 인연에 응할 뿐입니다. 매 순간순간 인연에 반응하면 돼요. 인생은 간단합니다. 내 눈앞에 등장하는 그 인연에 그 순간순간, 즉한 순간 반응하면 됩니다. 즉한 순간 거기에 반응해주면 된다. 누가 나한테 배고프다고 밥 사달라 그러면 밥 사주면 되고, 주면 돈이 없으면 못 사주면 되고, 돈 있으면 뭐 그냥 있는 대로 쓰고 살면 되고,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좀 좋은 차 사도 되고, 근데 여유가 없으면 좀 줄여 살고 아껴 살면 되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은 부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껍데기가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본래 부처가 알아서 이 삶을 알아서 꾸려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개입해서 나라는 걸 만드는 것 자체가 벌써 아상이잖아요. 이게 나야.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무거운 아상같이 무거운 짐이 없거든요. 이 짐을 내려놓고 살아도 됩니다. 그다 허상이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여태까지 살아왔던 과거라는 짐을 이만큼 짊어지고 죄의식을 이만큼 짊어지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난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대접도 안 해주고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또 내가 미래에 어떻게 살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내 자식은 어떻게 살지? 자식 잘 살아야 되는데 내 손자, 손녀 공부 잘해야 되는데 손자, 손녀 죽을 때까지 고민이 끝나질 않습니다. 이 무거움, 너무 무거워서 이 무거움을 쉴 데가 없어요. 단 한순간도. 그러니까 이거를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걸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나요? 끊임없이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끊임없이 지식을 머리에 집어넣어야 되고 끊임없이 뭔가를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막 뛰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체 자리에 있으면 이 진실의 자리에 있으면 생각을 쫓아가는 허상 생각이라는 허상을 쫓아가지 않고 그냥 언제나 바로 지금이라는 이 진실의 자리에 있으면 이미 갖춰져 있죠. 더 할 무언가가 없습니다. 이미 100% 완전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절로 숨 쉬어지고 있고, 저절로 신기하게 저절로 배가 고파지고, 배가 부르면 화장실 저절로 찾아가게 되고, 씻을 때 되면 제가 알아서 씻고,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사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가면 알아서 해요. 얘가 희한하게 지가 알아서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 일주일 뒤나 한 달 뒤에 있을 그걸 지금부터 걱정해요. 1년 뒤에 11월 달에 있을 수능 시험에 우리 아들 손자, 외손자가 시험을 잘 봐서 붙을까를 왜 걱정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왜 걱정하는 걸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한다고 해서 그게 더 잘 봐지는 것도 아닌데 공연하게 쥐고 있는 거죠. 공연하게 쥐고 있습니다. 쥘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인데 이처럼 우리는 허상을, 허망한 상을 취하느라고 실상의 자리를 놓쳐버립니다. 항상. 그게 바로 육식에 사로잡혀서 12처 18계라는 이 허망하게 인연따라 생겨났다가 인연따라 사라지는 이 허망한 것에 사로잡혀서 불생불멸인 줄 모르고 제법 공상인 줄을 모르고 그 모든 것이 실재한다라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괴로움이 연기되는 것이죠. 괴로움은 이와 같이 인연따라 연기되는 것이지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뭔가가 아니다. 그래서 12초와 18개가 이렇게 이와 같이 공하다라는 사실. 그래서 무안이비서신의고 무색성향미촉법 무안개내지 무의식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부터는요 간단하죠. 이 법은 사실 그렇게 힘들고 막 거상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이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 여러분 공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그 수행이 잘 되지요. 왜냐하면 못 모르고 수행한다고 수행 안 돼요. 왜? 해보셨잖아요. 신묘장구대단하니 2만독, 3만독, 5만독 한다고 수행이 잘 됐던가요? 잘 안 됩니다. 명상한다고 오래 앉아있는다고 해서 그게 잘 되나요? 잘 안 될 뿐 아니라 거기서 신가지건 잘 돼봐야 끼끗해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삼매. 신비 체험하고 삼매 체험하는 거. 그런데 신비 체험하고 삼매 체험하는 것은 우리는 수행의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쫓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 얘기 하나 더 하죠. 육의식의 여러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육의식의 그 아까 말한 그 뭐 개탁 분별, 수념 분별도 한다 그랬는데 육의식은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어떤 이름이 있냐면 오구의식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안입이설 신과 함께 작용하는 의식이라는 뜻에서 오구의식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몽중의식이라고 해서 꿈꾸면서도 막 오만갓 꿈꾸고 막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이제 몽중의식이라고 불러요. 육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의식의 작용이죠. 그 다음에 독도의식이라고 해서 뭐가 인연이 있지 않아도 그냥 혼자서 머릿속에 막 다양한 것만 생각하는 의식. 그것도 이제 육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육식의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요. 어떤 것도 육식이냐면 정중의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 삼매를 증득하거나 신비체험을 증득할 때 그때 그 삼매체험의 상태 그걸 정중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삼매체험, 신비체험은 육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의식이 고요해진 것뿐이에요. 그냥 그러면 삼매체험, 신비체험을 한 사람은 그게 워낙 신비하고 놀라우니까 계속 추구하고 취하려고 하죠. 육식이 고요해진 그 상태를 취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육식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취사하려는 마음 자체가 의식이잖아요. 그건 법이 아닙니다. 삼매 체험은 법이 아니다. 근데 삼매 체험, 그러니까 부처님이 최고의 삼매에 올라갔지만 이거는 참된 법이 아니다라고 깨닫고 버렸잖아요. 명상하는 수행을 버렸단 말이죠. 이건 진짜 법이 아니다.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죠. 그걸 깨닫는 데는. 그런데 2500년이 지났는데 부처님이 먼저 설명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2500년 동안 계속 앉아가지고 삼매 체험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염불하고 독경하고 뭐 명상하고 해서 그 삼매 체험하려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윗바사나를 5년 10년 앉아서 죽도록 하더라도 좀처럼 진도가 잘 나가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아예 안 된다는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계속 깨어 있어야 되니까. 계속 깨어 있어야 되니까 하루 종일 힘을 줘야 돼요. 나를 계속 관찰해야 된다.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된다.
알아차리 이게 애써야지 알아차려집니까 이 소리가? 그냥 들리는 거를 뭘 힘써서 들으라고 애를 써요. 바른 법에 대한 안목을 갖추게 되면 그때부터는 공부가 훨씬 수월해진다라는 것이 훨씬 쉽게 알아차려집니다. 생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이렇게 보게 돼요. 그냥 저절로. 그리고 아, 내가 이 망상에 끌려가고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식하고 웃음이 나오죠. 아 이게 그냥 그야말로 교리적으로 표현한다면 60과 12초 18개가 왔다가는 생사법으로 왔다가는 것일 뿐인데 여기 내가 또 한번 끌려가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냥 보게 되면 보면 사라진다. 보게 되면 그냥 사라집니다. 속지 않게 돼요. 내가 끌려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냥 보기만 해도 저절로 알 끌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안목이 어느 정도 불지견이라고 해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안목이 어느 정도 서야 그 힘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도 끊임없이 법을 설하셨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 법을 듣는 것, 그게 최상의 공부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저절로 자신의 공부가 익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이제는 조금 더 관하기가 쉬워질 거예요. 생각이 나를 집어삼키고 있는 것들이 생생하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것을 바라보고 그냥 한번 그야말로 피식 웃어주는 거예요. 막 없애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없애려 애쓰지 말고 지금 그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것과 그걸 잠시 관찰하고 그것과 같이 있어주면 됩니다. 알아차린다라는 것은 곧 있는 그대로 그것과 허용해준다는 것이고 그것과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있을 때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조작하려고 하지 않을 때 취하거나 버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둘 때 그리고 그냥 바라볼 때 그때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기 시작해집니다. 문제 그대로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지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시키는 거 아닙니다.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안 돼요. 여기가 부러져서 아프다. 그럼 이건 병원 가서 치료를 해야지 명상한다고 계속 부쩍 앉아있는다고 얘가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얘가 치료가 되려면 안 된다는 말이 뭐냐면 명상한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붙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아플 때 나는 명상했으니까 아픈 게 빨리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망상이에요. 그냥 그 아픈 건 그냥 있어야 됩니다. 그 있어야 되니까 왔고 그러니까 그거 함께 있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아픔은 점점점 사라져가고 새로운 아픔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지금 있는 것은 점점점 비실체라는 것은 아니까 점점점 사라져가고 빨리 사라져가죠. 그리고 더 이상 또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